여러분, 슬라맛 빠기. 안녕하세요, 지창욱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을 다시 만나서 너무 기쁘네요. 바쁜 일상 중에 마침내 동료들과 즐거운 시간을 가질 수 있게 됐습니다. 이번에는 인도네시아 라부안바주를 방문할 계획인데요. 라부안바주에 대해서 들어보셨나요? 동료들과 함께 떠나는 여행 너무나도 기대가 되네요. 그럼 같이 함께 즐겨볼까요? 인도네시아 갑니다. 인도네시아 어디로 가세요? 발리로 들어가서 트래블로카 촬영을 위해서, 그리고 저희 사무실 이제 1주년 기념으로 사무실 워크샵을 위해서 겸사겸사 인도네시아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휴식이죠? 오랜만에 휴식. 머리도 깔끔하게 자르고 신나게 잘 쉬다가 오고 싶고요. 오랜만에 또 이렇게 휴식을 취하러 가는 거이기 때문에 그냥 즐겁게 잘 쉬다 오겠습니다. 드디어 인도네시아를 탐험하고 알아갈 기회가 생겼어요. 인도네시아는 아름다운 곳이 많아서 추천을 많이 받았는데 그 중에 라부안바주가 가장 매력적으로 느껴져서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인천에서 라부안바주까지는 직항이 없어서 발리에서 하루를 경유할 예정입니다. 발리에 밤 늦게 도착했지만 아야나 호텔 직원분들께서 이렇게 따뜻하게 맞아주셨네요. 네, 저는 지금 호텔에 리조트에 들어와서 개운하게 씻고 그리고 짐을 풀고 했습니다. 일단은 여기 리조트가 너무 좋아요. 제가 리조트 소개를 해드릴게요. 침실입니다. 네, 아주 귀엽게 수건을 이렇게 아주 귀엽게 해놓아주셨어요. 아야나 리조트 발리와 함께 해주셔서 써주셨습니다. 너무 귀엽네요. 욕조 이렇게 예쁘게 생화 같아요. 생화로 예쁘게 해주셨고, 그리고 이거는 이 리조트의 옷입니다. 네, 저는 이제 씻었으니 내일 또 아침부터 촬영이 있어서 한번 자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편안하게 자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내일 해가 뜨고 나서 되게 예쁜 뷰를 기대하면서 한번 자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주무세요. 발리에 도착했으니 발리를 조금 여행해 볼까요? 여러분,
슬라맛 빠기. 네, 지금 아야나 리조트에서 아침을 네, 맞이했는데요. 오늘은 또 날씨가 너무 좋아서 다행인 것 같습니다. 사실 너무 짧아요, 일정이. 그래서 너무 아쉬운데 오늘 이렇게 아침에 일어나서 아야나 리조트를 한번 이렇게 둘러보고 이 근처에 있는 공원을 갔다가 밥을 먹을 겁니다. 짧지만 너무 아쉽지만 네, 너무 즐겁게 구경을 했습니다. 동료들과 함께 가루다 공원 GWK를 방문하기로 했습니다. 여기는 발리의 문화와 종교적 가치를 담은 인도네시아에서 가장 큰 조각상이 있는 테마공원이라고 합니다. 인도네시아 몇 번째 오셨어요? 인도네시아요? 아, 글쎄 몇 번째 왔지? 그래도 꽤 왔던 것 같은데요. 거의 사실 자카르타를 제일 많이 갔었고 스케줄 때문에요. 일로 자카르타를 제일 많이 가본 것 같고 그리고 예전에 어렸을 때 발리는 화보 촬영으로 한번 와보고 진짜 오랜만에 와보는 것 같아요. 다른 나라에 비해서 좀 자카르타 팬들 분위기는 좀 엄청 밝고 그리고 되게 엄청 뜨거워요. 뭔가 이제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훨씬 더 뜨거운 것 같고 느낌. 네, 그랬던 것 같아요. 항상 올 때마다 아 진짜 약간 너무 좋아해 주시니까 기분 좋게 행사하고 그러고 갔던 기억들이 있던 것 같습니다. 날씨가 너무 좋습니다. 자, 여러분. 아, 됐습니다. 아하, 좋아요. 행복합니다. 뭐야, 이런 거. 너무 예뻐. 어, 이런 거 약간 느낌 있다. 갈까? 어. 나 이거. I last press, okay? Last press, right?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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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ank you. Thank you. Okay. 이건 정말 새롭고 독특한 경험이네요. 저는 가믈란이라는 인도네시아 전통 악기를 연주하고 있는데요. 어떠세요? 제가 잘하는 거 같나요?
됐습니다. 이 조형물은 발리의 신을 모티브로 만든 높이는 122m, 30층 높이의 조각상입니다. GWK는 가루다 위스누 켄차나에서 줄임말이고 발리 문화를 상징하는 조각상입니다. 네, 이렇게 아쉬운 마음을 뒤로 하고 이제 라부한바주로 이동합니다. 발리에서 짧은 시간이었지만 의미 있는 경험을 했어요. 동료들과 함께 즐거웠고 다음에는 발리도 조금 더 깊게 알아보고 싶네요. 드디어 라부한바조에 안전하게 도착했습니다. 밀몰이 따뜻하게 맞이해 주었고요. 아야나 라부한바조 호텔 직원들도 친절하게 맞이해 주시네요. 아, 이제 라부한바주에 드디어 도착을 했습니다. 네, 발리를 잠깐 들렸다가 네, 이렇게 라부한바주까지 오게 됐는데요. 사실 처음 와보는 섬인데 일단 리조트가 너무 예뻐요. 너무 예뻐서 사실 내일이 또 기대가 되고요. 내일은 또 코모도 섬도 가고 네, 스노클링도 하고 또 여러 가지를 해볼 건데 너무 재밌을 것 같고요. 네, 오늘은 이 예쁜 리조트에서 잘 쉬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곳은 라부한바조 아야나 리조트입니다. 네, 드디어 도착을 했네요. 아, 리조트가 정말 너무 예쁜데요? 자, 여기서 준비해준 선물이래요. 한번 볼까요? 짠! 이렇게 텀블러. 귀여운 텀블러와 이 메시지 카드. 네. 트래블로카에서 이렇게 너무 귀여운 선물들을 준비를 해주셨습니다. 그치? 아, 우산인가? 양산인가 보다. 여자와 트래블러카 셔츠. 귀여워. 그리고 티셔츠. 네, 이렇게 정말 귀여운 선물 박스를 준비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건 뭔가요? 아, 과일이군요. 초콜릿과 과일. 귀엽다 이거. 카드 게스트. 이거 초콜릿 같아요. 초콜릿이네요. 맞습니다. 오늘도 뷰가 보이지 않는구나. 네. 오늘도 이렇게 귀여운 수건이 있습니다. 저는 이제 짐을 다시 풀고 점심을 먹으러 갈 겁니다. 아, 저녁이요. 저녁을 먹으러 갈 겁니다.